월요일마다 아주 발칙하게 가는 날입니다. 권 기자는 네. 저기 평일날에도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주말 반납이더라고. 제 네? 들어가도 됩니까 이제?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스테이 방송 권 기자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출연이 좀 올려주십시오. 도발적이다. 네. 자, 오늘 우리 권수리 기자님과 함께 예. 요즘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원유 관련된 이야기. 예. 그 마이너스 유가 상황에서 뭐 마이너스 입력이 안 돼서 HTS가 뭐 오류 나서 대란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예. 요거는 어떻게 진짜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 얘기는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올 거고. 네. 제일 꼬리단에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유가라는 거의 거대한 흐름의 어떤 끝단에 있는 얘기라.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동안 유가 시장이 뭘 어쨌길래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예. 라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이게 외국에 있는 원유 선물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원유 트레이딩 하는 분하고 그 원유 관련한 금융 트레이딩 하는 분께 런던이랑 싱가포르에 있는 분에게 좀 전화를 좀 드렸었어요. 도대체 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게. 뭐 그 얘기를 해서 그 유가 얘기 중심으로 해 보고 아니 그 전에 이렇게 유가 관련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나요? 외국에서도? 아, 그 얘기도 개인 단에서? 그 얘기도 나올 건데.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 얘기가 네. 그날 시장 그날 거래 때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가 트레이더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었다고 해요. 그 20일 21일 날? 예, 예.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그 유가라는 거는 주가보다 훨씬 더 현실을 더 잘 반영을 해요. 왜냐하면 유가라는 거는 현물이잖아요. 예. 실제로 기름을 가지고 차를 굴리고 비행기를 타고 공장을 돌리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사고 파는 거니까. 네. 이게 경기가 안 좋을 거다. 공장을 안 돌리고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다닐 거면 그러면 유가는 바로 떨어져요. 예. 그리고 유가 선물이라는 것도 유가 예. 현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어차피 그 다음 달 되면 그게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유가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이 벌어지면은 한 달 마지막 날이 되면 그 다음 날은 바로 현물이 되는 거거든요. 선물이. 예. 그러면 현물이 되는 순간 이 기름을 누가 사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주가는 뭔가 코로나19로 이제 샥이 와가지고 밑으로 팍 떨어졌다가 네. 정부의 부양책이나 이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어떤 기대를 따라서 사실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유가는 지금 전혀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당장 기름 쓸 사람이 없는데 무슨 유가가 오르냐. 그러니까 기대감보다는 어떤 실물에 어떤 밀접하게 관여가 돼 있는 상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 쪽에서 뭔가 이렇게 되게 이상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요. 심지어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나왔는데 네. 그럼 그 마이너스 유가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딱 그 월물 넘어갈 때 현물인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으로 트레이딩 하던 사람이 마지막 날 이거 현물 받아가게 생겼네 그랬고 다 던져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황까지 정상적인 유가 플레이어들이 그걸 들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서부터 다 롤오버를 하거나 롤오버를 다 한다는 해놓고 거죠? 마지막 그때는 그냥 월 넘어가는 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갑자기 그런 투기적인 거래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그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적 거래자들이고, 글로벌하게 유가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에, 그 시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식 거래는 누구나 다 하지만, 그 상장 폐지적이 되기 전에. 정리매매? 정리매매 할 때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리매매할 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 1분, 그러니까 정말 상장 폐지되기 1분 전까지 거래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뭐 잘만 하면 200%, 300% 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가 시장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좀 특이하지만 정말 그 주요 플레이어들하고 상관없는 거래였다. 굉장히 금융적이고 투기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투기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그 유가 선물은 다 투기 거래예요. 기본적으로 그 투자는 아니니까 다 투기적 거래인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조금 구분을 하자면 그 기관 투자가라든지 뭐 예를 들면 월가의 뭐 큰 그 투자자들 규모 있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정리성 매매 구간이라고 하는 만기일이나 만기일 전에는 거래를 안 한다는 그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투기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현물하고 선물일 때 현물 거래를 할 때도 그러니까 현상 거래가 유가에서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거는
그 선물 가격이 사실상의 현물 가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기름 살 때 오늘 가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우리는 하지만 네. 큰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가격을 정해놓고서 뭐 언제까지 계약일을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기준가가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현물 가격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네. 그때 그 만기 바로 전날에는 보통 롤오버를 해서 넘겨놓지 네, 헤지 플레이어든 크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그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거래량 굉장히 적죠. 주요 플레이어들은 다 빠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매도가 막 갑자기 툭툭툭 나오면은 가격이 정상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뭐 수급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매도 거래만 툭툭툭툭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는 일이 그 다음날 다시 10불 선으로 올라왔죠. 그때는 이제 최종 다시 현물가에 맞춰서 수렴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원래 준비했던 얘기를 예. 다시 돌아갈게요. 거기에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새 유가 시장에서 이제 그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약간 좀 어렵기도 한데 WTI하고 브렌트하고 둘 다 국제 유가라는 기준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크게 변동성을 보였던 건 WTI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 얘기가 아 요새 WTI가 과연 국제 유가로서의 기준을 잘 잡고 있는 건지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서 거래가 되면서 여기서 가격이 뭔가 드러나게 생기게 되면은 러시아나 동유럽 쪽에서 오는 유가랑 해서 이게 그 아비트리지 거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하고 저기서 거래 가격 차이가 나면 바로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주요 시장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시장인데 여기하고 유럽 시장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네. 거래를 마치게 되면 저녁에 유럽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아 여기까지는 대충 아 진짜 유가를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WTI가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유가들과 예, 예. 전혀 다르게 움직였죠. 예. 마이너스 37불 갈 때도 브렌트유는 10불 선에서 10달러대에서 10달러 뭐 이 정도에서, 네,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WTI가 뭐 미국의 유가를 대표하는 지수로 원래 사용이 되던 건데 예. 사실 셰일이라는 거대한 그 석유 플레이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WTI에는 셰일 가격은 또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야, 저 WTI가 과연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 WTI에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가 플레이어들은 오히려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야, 저기는 거래를 할 시장이 아니다. 거래를 할 가격이 아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유가 플레이어들도 기름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 파는 일들을 하는 건데 야, 저 정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아, 그분들 얘기가 그 거래 안 했다. 너무 이게 심하게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뭔가 그 실물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라 하면 이제 권 기자께서 저 취재를 한 해외에서 그 유가 트레이딩 하는 분들, 현물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거래 하시는 네. 분 이런 분들이 야, WTI는 좀 이상해서 거래를 하기가 좀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와서 이렇게 돼 있는지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예. 좀 쉽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갈등을 겪었던 거잖아요. 네. 야, 좀 뭔가 좀 아 이게 기름이 잘 안 팔릴 것 같으니 우리 감산을 좀 해보자. 그랬더니 러시아가 어, 싫은데요. 그리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어, 싫어? 그럼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감산이 시작이 됐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게 뭐 사우디가 미국의 셰일 업체를 죽이려고 한 거다. 뭐 거기서 뭐가 있다. 뭐 저기 빈살만이 어쩌고저쩌고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되게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별로 관심을 별로 안 두시더라고요. 그 관심을 안 두는 이유가 분명히 지정학적이고 국제정치적인 이유로 유가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리즈너블하거나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얘기가 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자기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지.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자기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 감산합의에 실패하면서 유가가 떨어진 건 맞는데 예. 여기서 되게 좀 치명적인 일이 발생했던 거는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끼리 공급단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참 예를 들어서 뭐 좀 알 수 없는 이유로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건 맞는데 예. 그 떨어진 유가를 정말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 감소. 예. 그럼 여기서 그 사우디가 뭐 진짜 뭐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면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어, 사우디는 그 해사 어, 육상에서 원유를 퍼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원유 시추 비용이 배럴당 5달러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가를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면은 뭐 사우디는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 나머지 러시아도 망하고 뭐 미국의 셰일 업체도 망하고 사우디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우디가 지금 감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는 5달러밖에 안 되는데 뭐 셰일은 최소한 30달러 이상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유치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우디는 기름을 캐는 데 드는 돈은 5달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다 쓰느냐? 예.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자기가 기름을 캐서 버는 돈을 자기 입마이 포켓을 해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셰일 업체가 돈을 버냐 안 버냐의 문제니까. 근데 사우디는 아람코가 돈을 못 벌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갈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써야 될 돈이. 그러니까 균형재정 유가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균형재정 유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대충 50달러에서 60달러를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 유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은 사우디에게도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뭐 진짜 뭐 약간 다이나믹하고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는 사실 그 유가 시장에서 그렇게 리즈너블하게 들리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균형재정 유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셰일 업체가 과연 줄도산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얼마 그 좀 찾아봤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파이팅 페트롤리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산했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누가 자료를 준 걸 가지고 봤는데 그 셰일 업체들이 헤지 거래를 되게 많이 해 놓은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네? 그러니까 숏배팅을 해 놓은 거예요. 유가가 떨어질 거에 숏배팅을 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셰일 업체는 기본적으로 기름을 생산해서 팔아먹는 데인데 예, 예. 이게 유가가 빠지면은 자기네 채산성 혹시 자기네들이 이제 BP 아래로 훅 떨어지면 도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에서 프로텍션 하는 다른 거래를 해놨다?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죠. 아, 그거 일리가 있네. 그런데 그 인텔리전스 보상한 거 보니까 뭐 제일 큰 데인 큰 처리소스 같은 회사는 무려 자기네 물량의 70%를 해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셰일 업체가 줄줄이 망할 거고 그걸 보고 사우디가 타겟을 했을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미 해지를 70%씩 해놓으니까 네. 오히려 업체에 따라서 최근에 뭐 2, 3조를 벌었던 회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셰일 업체의 이 맷집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게 뭐 사우디는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야 균형 유가에 비하면은 아니야. 셰일 업체가 망할 거라고 봤는데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놨네. 그러면은 셰일 업체가 줄도산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보험을 가입했던 글로벌 IB들이 다 도산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보험금 지급하다가. 그렇죠. 그런 경우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공급 전쟁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명이 죽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급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관심을 좀 덜 둬도 된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는 치킨 게임으로 가기에는 이게 너무 장기전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내년 후년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근데 지금 단에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셰일 업체가 그 번 돈은 누가 냈을까요? 셰일 업체가 번 돈, 예. 그 해지로 해지 거래로 번 돈이요. 예. 그거 뭐 여러 투자들이 나눠서 냈겠죠. 그렇죠. ETF 싸다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 ETN 싸다고 산 사람들. 그 사람은 롱을 베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낮은 순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파생상품들에서 생겨난 돈들이 셰일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는 유가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셰일업체들 입장에선 유가 하방에 대한 위험을 방어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달러쯤 됐을 때 야, 이렇게 싼 게 어딨어? 라고 이제 산 사람들이. 예, 예. 그 사람은 롱을 베팅한 거죠. 그렇죠. 이제 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게 한 마이너스 10불, 20불 이렇게 떨어질 때 예. 이 셰일 업체들이 산 그 숏에 돈을 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기름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ETF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 유가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업체들하고도 IB라는 금융이라는 것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었던 현상이 감산 합의에 실패했던 게 전형적으로 멕시코가 있었잖아요. 멕시코가 뛰쳐나가 버렸잖아요. 우리 네. 감산 안 할 건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 했던 게 거기가 풋옵션 매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놓은 거예요. 멕시코가? 예. 그러니까 멕시코는 국가 차원에서 그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유가를 가지고 재정을 충당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자기네 재정이 파탄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셰일 업체들이 글로벌 IB한테 보험 가입하듯이 자기 멕시코라는 정부 차원에서 그걸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들어간 돈이 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풋옵션을 매입을 해서 최근에 7조 원 이상 벌었다는 게 뉴욕 타임스. 멕시코가요? 예, 예. 아, 그래요? 정부가? 예, 예, 정부가. 페멕스 아니 페멕스? 예, 그 그래가 멕시코 그 저 국영 그 석유회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정부 차원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도에서는 그랬고, 이게 그 기준으로 멕시코산 원유가 7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 원유를 49달러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매입을 했어요. 다시 한 번요. 7달러에. 지금 현재 시가는 7달러인데, 네. 그 원유를 49달러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매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40달러 이상은 팔면 팔수록 멕시코로 돈을 버는 얼마나 거예요. 얼마나 버는 거야? 7조 벌었다니까요. 달러? 예, 7조 원이요. 7조 원? 예, 예. 아, 7조 달러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유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공급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공급단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그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럼 이거보다 더 최악인 건 수요단입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유가 하락의 문제는 다른 거 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셧다운되어 있는 상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 원유라는 거를 이제 한 번에 싹 갖고 오고 나면 그걸 정제를 하잖아요. 뭐 순서대로 뭐 휘발유, 제트유, 벙커슈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체 원유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플라스틱 같은 걸 만드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쓰여요. 네. 근데 물건이 안 팔리면 당연히 그 수요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그게 있고. 가장 그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은 또 자동차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가 많이 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유럽이나 미국은 심하잖아요. 돌아다닐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아예 나오질 못하게 네. 합니다. 나오려면은 뭐 사유가 있어야 돼요. 집 밖에 나오려면. 그 중에 하나가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애완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다. 근데 개가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네. 닭을 데리고 나왔더라고. 어디가? 밖에 나갈라. 진짜로? 예. 네. 닭을 들고 나가. 호주 못 봤어? 호주를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네. 그래서 거기 커스튬을 입고 막 인형샷 찍고 그런 거 못 봤어? 아, 못 봤어요. 응? 그리고 어항을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애완동물이라고? 아, 물고기도 애완동물이다. 그거는 그렇지.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그 셧다운이 되게 락다운이 되게 심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체감하는 것보다 그 다른 나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하게 들어왔던 그 제트유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휘발유는 생산하지만 제트유는 생산을 안 해. 이런 게 잘 안 돼요. 나오면 다 나오는 거죠. 나오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트유 생산에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한 77% 정도 수요가 줄었대요. 근데 이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 전 세계에 있는 통계가 다 집계가 안 돼요. 뭐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 업계에서 추정치로 얘기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예. 이 제트유하고 등유가 거의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같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해요. 근데 등유가 난방유로 많이 쓰여요. 등유에. 예. 근데 겨울이 끝났단 말이에요. 북반구에. 아. 그렇지. 어차피 또 비수기네. 예. 그러니까 등유하고 제트유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등유도 박살나고 제트유도 박살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뭐 오펙에서 천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유가 시장에서는 코웃음도 안 치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한 1억 배럴 정도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한 2천만에서 3천만 배럴의 수요가 지금 날아가 있는 상황에서 천만 배럴 감산한다고? 뭐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 나머지는 어떡할 건데?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정유사들이 이제 가동률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이게 기름이 들어오면 정제해서 휘발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유사도 이게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그게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표현을 뭐라고 쓰면 조기에 정비 보수를 하겠다. 우리가 정비 공장을 보수. 네. 아 그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S-OIL 어디 공장 뭐 SK이노베이션 어디 공장이 정기적으로 조기 보수 정기 보수를 하는데 아, 한 일주일 기분 닦고 그거를 네. 이제 땡겨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기를 좀 넘겨야 되니까 감산을 그래. 한다고 해서 셧다운을 시켜버릴 수는 없으니까 보수를 좀 땡기겠다라는 표현으로 감산을 하는데 그러면서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이 수요단에서 조금 덜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생산하는 땅에서는 더 미치겠는 거야. 정유사도 안 받아가니까 그 물량을 그러면 그 나오고 있는 기름을 우리 수도꼭지 잠그듯이 잠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꽂아놓으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아니, 그걸 만약에 잠그면은 나중에 다시 수도꼭지 틀 때 예.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거의, 얘기하면 그거 굳어버리고 뭐 이런다는 굳어버린다는 거죠? 거죠. 새로 다시 깔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제철 회사에서 고로
그 일단 시켜버리면 다시 때우는데 엄청 힘, 비용 많이 드는 그런 거죠. 그냥 그 새로 세우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고로 같은 경우에. 그죠. 마우스 패드로 좀 해달라고 난립니다 지금. 지금 이분들이 지금 약간 예민한 상태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예민한 상태 때문에. 제가 그 종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 마우스 네. 패드로 안 됩니까 이걸로? 원래 권 기자는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일단 있잖아. 일단 거부해.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방법을 아. 찾아요. 협상력을 높이는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프린터를 다시 설치해 주시오. 오늘 이렇게 많이 우리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오는 석유를 보관할 곳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보관할 곳이 없는지를 체감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들었던 얘기 중에 야, 이 얘기 정도 들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원유 창고라 저장고나 이거는 이미 다 꽉 찼어요. 네네. 그리고서 이제 그 원유 운반선 있잖아요. 배에다가 유조선. 예, 유조선. 유조선이 옮겨가야 되는데 한 250만 배럴 정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뭐 ULCC나 VLCC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이미 다 찼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VLCC, ULCC 이미 다 차서 아프라막스급 이거 예전에 그 저기 뭐 지구본연구소에서 좀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사이즈 아프라막스라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야? 그 지나갈 수 있는 배 중에 그러니까 아프라막스는 아프리카 담단으로 하는 게 그게 아프라막스 아니야? 예, 예, 그리고 예. 뭐 수에즈 뭐 이런 거 수에즈막스 예. 그런 거에서 아프라막스급까지도 거의 다 돈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배까지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많은 기름을 채우려면 또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미 다 차서 더 심해진 게 이게 그 운임이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운임 비싸지겠죠. 네. 근데 비싸진 정도가 어느 정도로 비싸졌냐면 지금 최소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는 한 10배 얘기하는데 운임이. 아, 그럼 이제 해운회사 중에 그 유조선 많이 그 운항하는 회사는 좋겠네.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상선 분야는 또 물동량이 줄어가지고 박살난 게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익을 받다 보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유조선 운임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황당한 얘기냐면요. 이거는 그분이 그냥 표현해 주신 거를 인용한 건데 예를 들어서 한 5만 톤 정도 석유를 싣고 갈 때 석유값이 한 250억 원 운임이 10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네. 예전에? 예. 지금은 화물값이 석유값이 50억 원 5분의 1 토막이 난 거고 운임이 60억 원 아, 그래요? 예. 와. 우리가 저 쿠팡 같은 거 배송시킬 때, 에. 1,500원짜리 살 때, 뭐 배송료가 2,500원이다. 그럼 우리 웬만하면 배송 안 시키잖아요. 에.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밖에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니까 37불 갈 때, 마이너스 37불 갈 때, 응? 예. 야, 이거 딜리버리 받으려면 그 운송비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죠? 예. 그러니까 막, 회피하는 거 물론 투기적인 그 거래도 네, 있지만 그 시장의 거래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아,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로 뭘 하진 않아요. 그 물량도 작고. 근데 이거는 진짜 그 메이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 심각한 건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심각한 얘기를 더해드리면은 싱가포르의 오일 메이저 트레이더 중에 힝농사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지급 불능을 선언을 했어요. 파산했죠. 네. 예. 근데 여기에 계열사의 오션탱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유조선 한 150척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급불능에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묶여요, 자산이. 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유조선 중에 150척이 또 묶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흰농 한 곳을 얘기한 건데 전 세계 어디에선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단의 문제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수요단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뭐 주가는 좀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요단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직 통계치도 다 안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그랬을 때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그분들이 보기에는 펀더멘탈하게 굉장히 유효하다. 그랬을 때 뭐 최악 까지는 뭐 이걸 최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5달러까지도 자기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피크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해소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야, 권 기자가 계속 방송하는 와중에 국제 유가가 계속 밑으로 가고 있네. 아, 밑으로 또 가요? 네, 마이너스 2.3%.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정유사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건데 그 마이너스 가격이 입력이 안 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전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해 보니까 가격에다 마이너스를 넣는 게 원래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10주를 사는데 100만 원 주세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전산 개발 자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오히려 전산 오류 가능성이 훨씬 높지. 이걸 마이너스 가격을 입력을 했더니 누가 체결을 시켰는데 체결이 되니까 100만 원을 줘야 돼 주식을 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생각한다면은 마이너스를 안 집어넣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전산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저 HTS 상에서 예, 예. 구현할 때 마이너스를 옵션으로 넣을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넣을 수 없는 시스템도 맞고 그거를 넣는 것도 자기들은 좀 원래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 되는 게 정상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물론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게 남아버렸는데 그거를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어떤 뭐 결과적으로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뭐 여기다가 뭐 미수금 생겨가지고 뭐 모 증권사에서는 연체이자 18%까지 부과하겠다고 문자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HTS 오류로 자기가 청산을 못했고 청산을 못하다 보니까 반대매매를 당했고. 그래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또 추가로 증거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 연체이자까지 물리겠다라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금감원의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네. 원래 금감원을 취재할 때 아 그거는 뭐 증권사가 잘못했네요. 뭐 투자자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안 하지. 예.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증권사하고 투자자의 어떤 개별적인 민원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이 여기서 바로바로 개입을 하는 거는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금감원은 나중에 뭐 절차 소비자 구제 절차가 적절했는지 그 전산적으로 규정을 잘 지켰는지를 보는 데지 여기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네가 잘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판단해 주는 데는 아닌데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거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 CME에서 세 번 정도 마이너스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더만요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시카고에서는 그 마이너스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세 번 정도 경고를 했다고요? 예, 예. 어디다가? 그러니까 공지를 했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금감원분이 저한테 해주고 원래 기자하고 취재하고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증권사 책임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CM이라는 게 시카고 저 상품 거래소죠. 네, 상품 거래소. 거기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나한테 한 걸 보면 아니 이게 증권회사가 마이너스 옵션을 하면 뭐에 활용을 합니까? 마이너스라는 게 어떻게 구현이 돼요, 증권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전산상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아니 증권회사 마이너스로 주문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는데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겠지 뭐 이 상품. 근데 여기서 그 CME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났으니까 네. 그럼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입력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입력이 됐을 때 오류는 없을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증권사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전까지만 해도 아야 이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라 그러면은 증권사에게도 좀 뭔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는 게 원유 ETN ETF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유가가 마이너스로 갈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증권회사에서 HTS 단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상품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ETF, ETN이 마이너스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원유 선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유 선물. 그러니까 원유 선물하고 연동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직접 거래 하신 분들이 문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증권회사에서 선물 거래를 해요? 그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 WTI 거. 그 해외 선물 거래하는 듯이. 아, 그걸 증권회사에서 하나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가 해외 주식 거래하듯이 예.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 뭐 이게 미니라는 거는 그 전체 선물을 쪼개서 파는 그런 파생상품이잖아요. 이건 직접 거래하는 시장에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네. HTS 문제는, MTS, HTS 문제는. 네. 근데 CME에서 뭐라고 했는지 얘기를 했는지 봤더니 3일부터 15일까지 세 차례에 거쳐서 나이맥스 원유, 나이맥스라는 건 뉴욕 거래소죠.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CME가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CME 쪽에서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증권사들은 상당수의 증권사들은 CME 공지를 보고도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보다 설마라든지 아니면 공지를 못 받거라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네네. 그때 이제 CME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문제라는 보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CME 쪽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마이너스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발표는 2주 전에 규제 당국하고 논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거래의 음모론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무슨 뭐 전 세계 투기 뭐 세력계 뭐에 음모론 이런 건 없는 거고 선물 시장은 오히려 시장에서 반영한 그 얘기한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했던 문제고. 네. 상품 계약은 마이너스 거래에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거래소가 허용을 하고 있으며 제한이 없는 손실을 볼 수 있다면 이 규칙을 모르고 투자한 소규모 투자자들이 선물 거래소가 목표로 삼는 거래 대상자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네들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린 이거를 충분히 공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소규모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거래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너무나 복잡한 뭐 ETN, ETF, 선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뭐 롤오버가 어쩌고 콘탱고가 어쩌고 이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만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하냐고요. 네? 미리 얘기해야지. 아니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다니까 CM에서 공지를 한 거는. 근데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좀 저희 채팅창에도 오고 가곤 있는데 예를 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CME가 뭐 한 1, 2주 전에 얘기해도 이건 도저히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이제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아니 그러면 키움이랑 요 한툰가 요 두 군데 빼고 나머지는 또 저 마이너스를 해놨으니까 그 못한 거는 그 두 회사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두 회사 같아요. 잘못이 맞다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금감원 분하고 저하고 대화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이런 마이너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미리 공지가 있었으면 전문적인 증권사가 그걸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를 저한테 준 거고 그거는 보상을 하란 얘기예요. 그 거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제가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당국에서는 네.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의 그 원류였던 그 CME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아까 제가 그 트레이더들이 했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 마지막 날 정말 그 출렁거리는 거래. 지금 원유 시장이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다니고 린도 변동성이 커져서 자기들 전문 투자자들도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 그 CME에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겪어보지 않았던 마이너스 거래가 되고 이거의 마이너스 거래가 어떤 파생 상품하고 어떻게 엮여있는지 알기도 이런 힘든 시장은 차라리 그 내용을 전문적으로 알 수 없는 투자자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ME가 CME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아까 그 원유를 전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얘기도 자기들도 대처하기 힘든 시장이라 그건 좀 그렇다. 좀 일반 사람들이 대처하기에는 야 WTI 가격 자체가 기준가로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증권사가 보상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에피소딕한 얘기인데 아까 그 시장이 마지막에는 전문 투자자들은 다 빠지고 정말 그 뭐 정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시장에서 정말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반대 매매가 툭툭툭 나오면서 이게 가격이 폭락을 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 일단 해외에 있는 개인 투자자가 이 시간에 거래를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혹시 한국인들이 한국의 반대 매매 때문에 네. WTI 선물이 마이너스로 가버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역사적인 마이너스 가격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뭐 자랑스러울 일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 우려를 해야 되는 일일까요? 이게 뭐?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왜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WTI 선물 시장이 23시간 돌아가거든요. 아, 한 시간씩이고. 네, 한 시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 7시부터 시작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딱 쉬고 7시 말.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래도 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선물 시장 데일리 타임으로 종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미국 시장이 종료한더라도 글로벡스라는 시스템으로 23시간을 돌아가요. 네. 그럼 시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시간은 미국에서는 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시간에 왕성하게 이렇게까지 왕성하게 거래된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지 예전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 날 거래는 또 주요 플레이어들 다 빠져가지고 유동성이 거의 없는 시장에서 아. 사실 투자자들이 미리 대처를 했던 것도 아니고 주문이 안 들어가니까 반대 매매로 막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냥 막 밑에 컷에 밀어내면 또 빠지고 또 빠지면 그 또 그 증거금 걸려서 또 밀어내고 이런 상황이 네. 된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얇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펑펑펑펑 쳤을 때, 야, 이거 마이너스 유가, 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처음 보는 마이너스 유가, 이거 한국에서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냥.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추측도 나올 정도로 이 위험한 시장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 뛰어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그 마이너스 막 40가고 이랬던 게 우리도 꽤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거를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네, 뭐 이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 야, 우리가 세계 시장을 뭐 좌지우지했다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걸 그런 거를. 좀 근데 어쨌든 결론은, 네, 지금의 그 유가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상황적으로도 되게 안 좋고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너무 좀 그 변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긴 그렇겠죠. 이게 뭐 이거는 저기 따로 좀 준비 좀 하십시다, 정프로. 이 원유 얘기와 관련된 뭐 이 파생 상품 또 가격 결정 구조. 우리가 뭐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 특히 ETN의 그 초 그 격차 이 괴리에 대해서 감독원에서도 뭐 경고를 하고 뭐 우리도 방송 중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걸 처음부터 좀 파생상품이라는 입장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예, 좀 이렇게 좀 가려서 방송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도 이거 얘기를 조금 준비를, 이게 진짜 황당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를 정말 그 전문가들 오셔가지고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들으시면은 무슨 말인지 거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취재를 하면서도. 네. 그리고 되게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유가가 낮아서 높을 것 같아서 투자를 하려고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구성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제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딱 그 투자하는 아이디어, 투자하는 그 동기가 그거예요. 야, 유가가 10불이래. 10불보다 어떻게 떨어지냐? 들어가자. 이 딱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내가 볼 때 네, 식자층들이 많더라고. 식자층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금융상품을 좀 안다고 하는, 내가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그런 케이스는 안 돼. 왜냐면 이 쭉 금융시장을 모니터링 안 하던 사람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본 거야.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금융상품 거래를 좀 했던 분들이 네, 대체로 많이 그 참여했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가 복잡성을 말씀드렸던 게 뭘 복잡하다 보니까 올라도 못 버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오르면 벌기라도 해야 되는데 올라도 못 버는 정도로 상품이 복잡하게 꼬여버렸다는 알았습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네, 곽도기 부장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우리 권 기자도 좀 참여하셔서 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자, 오늘 월요일 또 발칙하게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